괴물님입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아, 그런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 어린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있었네요. 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게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경이었습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던 개가 이 지금 8살 난 아이를 공격을 한 겁니다. 2분 동안 공격을 했는데요. 지금 이 견주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 A군에게 달겨들어서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택배 기사가 이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A군이 구조될 수 있었고요.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119와 112에 신고가 됐습니다. 출혈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초기에 보도된 걸 보면 부상 정도가 다행히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후속 보도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영상만 봐도 봐도 사실 다친 맞아요. 부위가 심하지 않 타라는 게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상처 부위가 꽤 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견주는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70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에는 견주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말씀해주신 이 영상 봤는데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개와 뒤섞여서 뭔가 좀 발버둥 치는 듯한 모습도 보이다가 나중에 개가 이렇게 현장을 떠나 이렇게 도망갈 때는 아예 그냥 그런 움직임도 없이 이렇게 아이가 착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게 현장 옆을 그냥 이렇게 지나는 행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와 관련해서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택배기사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그 전에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크게 다쳤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 기회가 있었다는 게 바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두려워서 아이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덧붙인 내용이 혹시나 같은 상황이 본인의 눈앞에 펼쳐진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아이부터 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을 향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의 크기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 키우지 말라라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나가는 행위인과 관련된 네티즌들의 목소리, 일단 어떻게 어른으로서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도 이 괴물님 사고 자체를 무서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행인이 개를 쫓으려고 다가갔다가 물려서 크게 다쳤다면 그 책임, 그때는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느냐라는 또 다른 반박의 메시지를 내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일단 현장 옆을 지나던 분이 섣불리 이렇게 구해주지 못한 것도 뭐 일면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물론 뭐 본인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늦었더라면 사실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실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드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택배 기사가 손수레를 던져서 상황을 망했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이때 택배기사분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아찔해요.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조차 정말 끔찍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이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저는 정신적인 고통, 이게 추후에 성인이 돼서도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지 그렇죠. 않을까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일단 인근이 어린이집 두 곳이 있고요. 또 놀이터도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이 어린이가 아닌 다른 어린이가 있었다면 이 사고견이 사고 이후에도 주변을 배회했다가 경찰에 잡힌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택배기사분이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손수레를 막 휘젓는 모습이 영상에 맞습니다. 포착이 돼요. 그런데도 개가 멈칫하다가 다시 달겨들 것 같다가 이 택배기사분이 재차 이 손수레로 휘저으니까 도망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택배기사분의 용기, 뭐 너무너무나
이건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택배기사분이 아니었다면 아이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를 향해서 이렇게 손수레를 택배기사님께서 휘두르니까 개가 이제 겁을 먹고 결국에는 도망갔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비되는 모습이 사실 현장을 지나친 이제 행인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 각각의 행동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택배기사분의 행동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죠.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저는 이 행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혹시라도 과거에 개물림 사고를 당해서 도구포비아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그쵸. 배제할 수는 없죠. 네. 이 도구포비아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트라우마로 발생을 그렇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면 아마 성인 남성이라 하더라도 접근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물림 사고가 특히나 이제 뭐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여성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기는 하지만 성인 남성이라고 개물림 사고의 예외 대상이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그 상황 자체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핸드폰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9나 112에 신고를 재빨리 했다면 보다 더 빠르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직접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그나마 택배기사분은 다행스럽게도 이 손수레를 가지고 그렇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 개를 도망가게 그러니까 그 이 사고 현장에서 달아나게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무방비 상태로 맨몸으로 제압하기는 그렇죠. 이 지금 전문가들도 그러는데 개물림 사고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도 저는 네티즌들이 좀 유념을 해서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난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도구 포비아가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할 경우에 재빨리 신고하는 이 신고 정신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평론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도구포비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도 맨몸으로 이렇게 가서 뭔가 본인이 상황을 정리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맨몸으로 가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뭐 전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실 그 걸어가는 그 모습 자체에서도 이렇게 다급해서 뭔가 주변에 막 도움을 요청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라든지 이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좀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개를 안락사시키기로 결정이 되긴 했어요. 일단 애초에 이 지금 이 개 사고 현장에서 포획해서 유기견 보호센터에 넘겼습니다. 맹견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맹견이 다섯 가지 종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진돗개 믹스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검찰에 살처분 지휘를 요청을 했고요. 이 주인 B씨 역시 안락사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견주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새벽에 이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가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지금 잠정 중단된 것 검찰의 제동으로 잠정 중단이 된 겁니다. 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데는 이런 또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그렇죠. 우려 때문에 안락사 결정을 내렸던 건데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 또다시 이런 위험 발생 정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단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현행법 같은 경우 동물을 물건으로 봅니다. 이 지금 사고견 역시 당연히 물건이죠. 이 압류종 강제 집행 대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일단 이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 사람의 생명 또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이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지금 경찰의 입장은 관련 내용 보강해서 검찰의 재지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은 뭐 단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고견에 대해서 살처분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경찰의 입장인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동물 훈련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강영욱 씨가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괘물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실 강영욱 씨 하면 개통령이라고 그쵸. 불릴 정도잖아요. 훈련사로 굉장히 이 개들을 잘 조련하는 분으로 유명한 그런 분인데 지금 관련해서도 본인 SNS에 해당 이 사진을 게재한 뒤에 가슴이 아프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일단 지난해 남양주에서 괘물림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이때 냈던 목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훈련사로서 그러니까 본인 입장이죠. 훈련으로 교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적으면서 제가 책임이 있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개를 만들면 안락사 시킬 거라고 강하게 표현할 것 같다. 그래서 동물단체에서는 안락사 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안락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알듯 모를 듯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동물보호단체와 당연히 안락사 무조건 시켜야 돼 라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단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낸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지자체나 뭐 경찰 같은 경우 이 어떤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여론을 보고 입장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 입장을 번복하거나 이 입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강영욱 조련사가 낸 목소리를 보면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지난해 냈던 이 괘물림 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냈던 목소리를 해석을 해보면 괘물림 사고가 발생한 이 사고견 그러니까 교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분짜리 이 지금 괘물림 사고 이 울산에서 8살 아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쎄요. 이와 관련한 이 공격성을 이렇게 난폭하게 드러내고 있는 개가 과연 교화가 가능할까라는 그러게요. 것에 대해서 우려감 또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 사건으로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이 지금 강영욱 조련사가, 강영욱 훈련사가 낸 목소리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견종인 5종 맹견인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맹견보다 일반 품종에 의한 괘물림 사고가 더 빈번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맹견과 관련해서만 입마개 목줄 착용 의무 굉장히 강하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근데 이 괘물림 사고 관련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잊을만 하면 괘물림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크게 다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견이 물어서 괘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보도를 거의 저는 접한 경우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거든요. 일반 품종의 개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덩치가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서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맹견과 관련된 이 규제, 그러니까 맹견과 관련된 이 법령보다는 이 물 수 있는 모든 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지금 뭐 개를 풀고 달아났다, 목줄을 했는데 지금 이 견주 같은 경우도 새벽에 목줄을 끊고 달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또 이 견주들의 진술을 보면 시종일관 이런 식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 괘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견주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또 개들한테 사냥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개가 맹렬하게 달려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괘물림 사고가 지금 너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만약에 달려든다, 나를 물려고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의견을 보면 피할 수 없다면 몸을 최대한 벌레처럼 웅크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부위라든지 흉복부 다칠 경우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가 이미 공격성을 드러낼 때 시그널들이 있어요. 이 시그널들을 보면 이빨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놓는 경우가 있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요. 귀를 똑바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꼬리를 치켜세우고 흔든다든지 눈을 똑바로 쳐다볼 때 이럴 경우에는 미리 알아채고 피하는 게 좋은데 피할 때 달아나서는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의미로 뛰어가서는 안 되고요. 서서히 시선을 피해서 이 개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제 강아지 반려인 인구가 지금 천만 명을 넘어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를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참 예쁘다. 무슨 견종이에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으면서 개를 쓰다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쓰다듬기 때문에 개의 공격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아이와 산책할 때 강아지가 있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만지고 싶어 한다라고 상대방이 이제 생각을 해서 만져도 돼요. 우리 개 안 물어요.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혹시나 뭐 아이니까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 졸이게 되기는 하는데 개가 물지 안 물지는 견주맘이 아니에요. 그렇죠. 개마음이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 안 물어요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제발이지 견주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개는 견주 본인한테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반려견이라는 게 본인한테는 반려견이지만 타인한테는 반려견이 아닙니다. 타인에게는 때때로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타인의 생명에 이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 견주들이 꼭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맹견으로 지정된 종이 다섯 가지 종이 있다라는 말씀 이제 앞서서 드렸었는데 맹견에 속하지 않은 개가 이제 사고를 내게 되면 사실 행동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맹견 다섯 종, 뭐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 뭐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은 좀 딱히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맹견으로만 우리가 좀 너무 범위를 좁혀서 보면 안 된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맹견으로 인해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맹견을 키우고 있는 반려 인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맹견이라는 건 키우고 있는 주인도 물 수 있거든요. 굉장히 공격성이 좀 다른 일반 견종에 비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견주들이 기피하는 또 이 견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견으로만 지금 좁혀서는 안 되는데 2년 뒤부터 사람이나 동물에게 이 위해를 가하는 등의 강한 공격성을 보인 맹견에 속하지 않는 일반 개라 하더라도 기질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맹견으로 지정이 되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년 후라는 건 2024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이 빈도가 2,000건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건에서 6건 정도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2년 후를 기약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개물림 사고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지난해 강원도에서만 개가 사람을 문 사고가 150건으로, 그러니까 2~3일에 한 번씩 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개에 물려서 사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거든요.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지속되는 개물림 사고를 좀 우리가 방지를 해보려면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는 이 정도의 개물림 사고가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할 정도라면, 견주들에게 패티켓 지켜야 한다 이런 캠페인만으로는 뭐 처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개물림 사고 이 처분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려인구 또는 관련해서 펫사업이 뭐 몇 조를 기록하고 있다. 펫사업이 날로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뭐 우리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즈음에
굉장히 그림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피해에 비해서 견주 책임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굉장히 저는 뭐이 역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도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에 비한다면 견주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처벌 자체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요 산책로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덩치가 큰 반려견들, 이 개를 키우는 분들도 입마개하고 있는 개를 전본 적이 없어요. 거의. 잘 없죠. 그러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본인이 키우고 있는 개가 누군가를 물어서 상해를 입힌다고 하더라도 견주가 지고 있는 책임 정도가 법적 처벌로는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정부는 견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제도적인 장치, 저는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부 차원의 법적인 또 행정적인 보완으로 보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워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또는 우리 아이가 혼자이기 때문에 심심해서 누가 키우고 있는데 나도 키워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과연 견주가 될 자질이 있는지도 저는 그렇죠. 좀 시스템을 갖춰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견주 역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권고사항 내지는 권장사항이면 어떤 견주들도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귀찮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잘 키우는데 뭐, 우리 개는 안 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게 저는 견주가 될 자질을 교육화된, 그러니까 이 교육을 그냥 권장사항으로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시험도 치게 해서 이 견주가 이 강아지 또는 개를 키울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이 개물림 사고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유기견 문제도 상당히 맞습니다. 심각하거든요. 중요한 게 지금 병원마다 이 강아지가 아플 때 또는 개가 아플 때이 동물병원을 찾아가면 이 병원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크게는 몇십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병원비가 부담이 되면 그냥 버리는 유기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유기견이 됐을 때 사람에게서 버려졌다라는 것 때문에 공격성이 강한 들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럴 경우 이게 다시 사람에게로 피해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개물림 사고가 이렇게 이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또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그와 관련해서 교육을 반드시 받아서 이 교육 과정에서 패스된 사람만이 저는 반려견이 될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일종의 심사같이 이렇게 자질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